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벚꽃 명소 여자천입니다. 운항 때만 관광 열차를 운행하는 진해역입니다. 여자천은 사실상 진해역에서 시작된답니다. 진해 군항제가 그놈의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개방하여 다행입니다. 첫 번째 다리 대청교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자천을 사이에 두고 일방 통행이 시행되고 있군요. 군항제가 일렸다면 상충격으로 미어 터지겠지만 아직은 생각보다 찾은 이들이 적어 조금은 여유로운 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천은 진해를 둘러싸고 있는 장복산에서 시작하여 내수면 생태공원의 연못을 거쳐 냇물을 이루고 해군 사관악조 옆 바다로 흘러드는 거리 길지 않는 작은 도시 하천이지요. 다리 이름이 현녀교라고 하는데 여자학조 밀집지역이라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자천을 가로지르는 목재다리가 여럿 있는데 다리마다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놓았네요. 다리 이름 유래를 읽는 것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여기는 여자천의 로망스 다리라고 합니다. 2002년 인기 TV 드라마 로망스에서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로 방송 이후 로망스 다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벚꽃이 넘치는 여자천에서도 최고의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지요. 올해는 4월이 되기 전에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으로 지난 겨울 날씨가 포근하여 서울은 관측 사상 최고로 빨리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처럼 4월 초에 군항제가 시작되었다면 벚꽃이 사라진 다음이 될 뻔했습니다. 여자천 벚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부터입니다. 1910년 무렵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조선인들을 동원해 둑을 쌓고 그 두기에 벚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벚꽃나무 수령은 30-40년 정도 됩니다. 80년대 초 태풍으로 개천 두기 무너진 후 보수하면서 다시 심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무튼 봄이면 약 1.5km 벚꽃 터널이 형성되어 매년 수백만 명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찾는답니다. 원래는 다른 하천처럼 평범한 하천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곳이 관광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산책을 돕기 위해 양쪽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하천에도 작은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갖가지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아 야경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대단히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흥겨운 장면은 볼 수 없겠네요. 하천 바닥에 있는 산책길로 내려갑니다. 물은 거의 흐르지 않지만 사진 찍기 정말 좋군요. 벚꽃잎이 바람결에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황홀하기 거지 없습니다. 여자천을 찾아온 김에 내수면 생태공원도 찾아보았습니다. 사계절 다른 풍경으로 방문객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죠. 특히 저수지 둘레에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이면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합니다만 벚꽃이 핀 내수면 생태공원도 화사한 자태로 방문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자천과 내수면 환경 생태공원 진해역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진해에 가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자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벚꽃핀 여자천이 한가하니 어색하기만 합니다. 왠지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축제는 인파가 넘쳐야 제맛이 나는 모양입니다. 여자천은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아름다움으로 성화시킨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벚꽃이 피는 봄이 또 오겠죠. 코로나가 사라지고 벚꽃이 피는 봄날 진해를 찾거든 여자당으로 가보길 권합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